이 대본의 가장 큰 매력은 독창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인물들의 진짜 정체가 뭔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하고 손에 땀을 쥐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진실을 알아가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한 이두 사람의 그 애틋하고 절실한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이게 어떻게 그려질까가 상당히 궁금하고. 대본을 많이 읽고, 네, 최대한 대본의 느낌에 충실하게 표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천생연분이거든요, 저랑 지금. 저는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는 사람이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배우 이준기입니다. 잔혹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신분 세탁까지 하면서 지원이라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얻게 되고, 나중에 시청자분들이 알아가시는 재미가 있는 캐릭터예요. 왜 벌써 일어났어? 나도 내가 할게. 하지원은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야. 상당히 미세한 표현력을 좀 요하는 작은 미세한 섬세한 연기 하나도 찾아낼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지원이 제가 참 쉬워요. 왜 그런 소문이 돌았죠? 도대체 그 이후에 어디로 사라진 걸까? 문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업이 형사이고요. 굉장히 밝고 구김살없고 희성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는 희성의 아내이자 네, 또 은하의 엄마. 자기도 이리 와. 빨리 나 충전 충전. 내가 자기보다 자기를 더잘 알지? 드라마틱하고 깊이감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드라마여서 네, 끌렸습니다. 요즘 경찰은 상상력으로 조사하시나 봐요. 노예수 역을 맡은 장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끔찍한 과거로부터 도망친 연쇄살인범 딸 역할인데요. 모든 인물들과 좀 인연을 끊고 살다가 어떤 사건으로 다시 이제 그 사건이 얽히게 되는 아무것도 몰라요. 몇 번을 말해야 믿어주실래요? 우선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컸고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매력들이 흥미가 많이 가더라고요.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 저 아무래도 특종 터뜨릴 것 같아요. 김무진 역을 맡은 서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자 정신 전혀 없고 자존심도 뭐 내려놓은 지 오래고, 희성을 만나면서 특종에 대한 어떤 야망도 가지게 되고, 희성을 도와서 또 어떤 사건을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뭔가 능청스럽고 또 유연하기도 하고 또 재기발랄함까지 가지고 있어서. 관련 없다는데 관련 없다는 지가 그랬잖아 나한테. 생각났어. 기본적으로 저는 이 드라마가 멜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서스펜스, 미스테리의 외양을 쓴 멜로. 자기야, 나 꿈꿨다. 좋은 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꿈.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멜로의 다양한 면을 많이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제가 잘해야죠, 뭐. 네. 채원 씨잘 도와서 좋은 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부로 나오는 역할을 처음 맡고 또 아기 엄마인 역할도 처음이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지점인데, 두 배우가 자기들이 표현해야 되는 인물, 드라마 속 인물들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백희성이라는 인물은 모든 감정이 이제 절제되고, 실제 이준기 씨는 너무너무 에너지가 넘칩니다. 활동적이고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유쾌한 배우고, 차지원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감정이 풍부하고 애정이 넘치고 이런 인물인데, 실제로 문채원이라는 배우는 대단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것 같아요. 연출자로서는 또 다른 재미인 것 같고, 지켜봐 줄 만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들께 정말 2020년에 정말 좋은 작품 하나 선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다들 너무 열정적으로 잘 찍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본방사수 아시죠? 정말 배우들의 어떤 색다른 연기 변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심장 쫄깃한 장면들이 펼쳐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재미있는 드라마 악의 꽃으로 그때 뵙겠습니다. 2020년 여름 TVN 새 드라마 악의 꽃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